글로벌 국방 연구 포럼에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과 미래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현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과 미래 사이버 전망을 주제로 국가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한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유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각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됩니다. 글로벌 국방 연구 포럼에서 개최한 국방 현안 세미나. 주제는 글로벌 사이버 위협과 미래 사이버전 전망입니다. 1, 2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는 미국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북중러 글로벌 사이버 안보 위협 동향 등 심도 있는 주제로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미래 국방 사이버전 발전을 위한 고견과 해안들이 모아져 새로운 실사구시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군 전술통신 개발 전문업체인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우크라이나전 등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국방 사이버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위협이 오늘날 새로운 국방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미나는 글로벌 국방 포럼과 휴니드 테크놀로지가 공동 주관해서 글로벌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국방 포럼은 앞으로도 국방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방 전문 분야 싱크탱크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유지훈입니다.